8월 28일 수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. 어제 금리나 수혜주, 수혜업종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업종, 유틸리티하고 항공주였죠. 자, 금리나 얘기 좀 되는 김에 금리나 수혜주 2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준비한 업종은 리츠입니다. 리츠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죠. 뭐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되는데요. 그냥 보통 쉽게 생각을 하셔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. 부동산, 뭐 쉽게 생각하면은 건물, 주로 건물이 많습니다. 상가, 뭐 그런 빌딩 이런 거를 사서 거기서 이제 월세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그 건물, 그 부동산 자산을 팔게 되면 또 이제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거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이제 그런 투자 상품이다. 뭐 그런 투자 회사가 이제 리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리츠에 대한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부동산 관련을 통해서 이제 번 수익을 이제 배당을 받는 이제 그게 이제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왜 리츠가 금리나 수혜주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리츠 이꼬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금리나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가격 많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물론 뭐 한국은행이 금리나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초부터 계속 미국이 금리나 한다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금리나 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나 하겠지라고 이제 바로 유추가 되다 보니 아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겠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거 하나로만 딱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금리나를 이제 9월에 뭐 사실상 할 거로 보이고 기정사실화 됐고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이제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그거를 이제 리츠라는 이 상품이 이 투자 수단이 톡톡히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.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2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저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EC에 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을 하는 이 운용사들이 13F 보고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도 미국의 부동산 투자 대가들이 부동산 관련 어떤 주식을 대거 순매수를 한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.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. 누군지. 대표적인 두 사람 정도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. 요게 이제 왜 금리나가 리츠가 금리나 수혜주인지에 대한 설명을 달아 놓은 거고요.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빌 에크만 뭐 베이비 뭐 버핏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죠. 빌 에크만도 캐나다 최대 부동산 투자 회사죠. 브룩필드를 2억 8천만 달러치나 순매수를 신규로 했고요. 드로켄밀러 역시 미국 부동산 임대 업체입니다. 미드 아메리카 어파트먼트라는 이 회사를 매수를 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대거 사들여서 임대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임대 사업자죠. 그걸 워낙에 크게 하기 때문에 되게 큰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결국은 보면 빌 에크만과 드로켄밀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짧게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부동산 투자 회사들을 매수를 했다. 그러니까 적어도 3분기, 4분기, 적어도 앞으로 한 2분기 정도는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금리나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도 판단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게 이런 뭐 리츠 회사도 있고 ETF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리츠 업종 지수를 보면 최근에 국내 리츠 관련 상품들의 주가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이게 3개월치입니다. KLX 리츠 탑10 지수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반기로 들어서서 8월 들어서서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리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8월 들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리츠를 투자하는 방식은 이렇게 리츠 탑10 지수에 들어가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를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는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리츠 회사에 대한 투자법도 말씀을 드리면 이 리츠 탑10 지수의 대표 주식이 SK리츠라는 회사입니다.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 좀 보시면 주가가 이게 어제짜인데요. 5,200원 정도 조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
뭐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딱히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7월 달 들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도 대표적인 이제 리츠 상품들 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지수, 이게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투자들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이게 3개월 기준으로 16.9%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. 그 다음 표 볼까요? 요거는 이제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인데 역시 3개월에 18.9%, 19%에 가까운 그런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미국 쪽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상품이 ETF 상품이 되겠고, 국내 것도 보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역시 같은 3개월 수익률인데 보시면 2.7%. 사실은 미국 쪽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ETF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사실은 굉장히 한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조하긴 합니다.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워낙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워낙에 상품도 다양하고 또 미국의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다양할 뿐더러 이제 상승률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반면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리츠 상품 역시 아직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요. 하나만 더 짧게 바로 좀 보겠습니다. 앞서 두 가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구성 종목인데요. 이런 리츠 상품에 리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 에퀵스라는 회사도 있고 프로로지스 PLD라는 프로로지스라는 회사도 있고 합니다. 이 프로로지스는 알아보니까 미국 물류 리츠 전문 기업이고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임대 업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미국 쪽 리츠 상품 투자할 때 하나 꼭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별로 시세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구성 항목 중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끝내겠습니다.